글로서 우린 사도신경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18번째 메시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사실 모두가 우리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짐승은 그냥 하루하루 끼니끼니 때우면서 그때만 편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이, 영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묘지 앞에 설 때마다, 그렇죠? 묘지 앞에 설 때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여기서 막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확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그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모함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누리라 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는 3년이 넘게 요한복음서를 강해 설교로 들었는데 요한복음서에서 몇 구절만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5장 24절의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다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장 25,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서 권위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아니었다면 저런 말을 해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그 흘러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권위를 갖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막연히 생존하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끝까지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원어로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이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영어로 하면 바이오스도 되는데 거기서 바이올로지가 나왔죠. 생물학이. 비오스. 이 비오스라는 단어가 그냥 그 생명 그 자, 생존하는 생명을 가리킬 때 비오스를 사용합니다. 또 한 단어가 있어요. 조이입니다. 조이. 이 조이라는 단어는 이 그 풍성한 삶을 가리킵니다. 풍성한 삶. 그냥 막연히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그러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분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 이 Zoe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Zoe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삶, 목적이 있는 삶을, 영원한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우리가 오늘을 본문으로 삼는 이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어느 책보다도 천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곳인가 하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막 마음속에 그 익사이트먼트가 넘치지만 이해하기는 이게 너무나 우리가 그 이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이것을 그 분석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쓰여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엄마,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에게 이제 곧 그 엄마 뱃속에 나가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이제 엄마의 사랑을 직접 누리며 살게 될 날이 오는데 그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가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 아가가 속해 있는 그 뱃속이 답니다. 다이기 때문에 그 안의 개념과 그 안에서의 언어를 가지고는 그 밖 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이 그 설명이 완전히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4차원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금도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누리지만 이제는 그때는 영원히 살면서 이 시간 밖에, 공간 밖에, 4차원 세계 밖에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그림으로 요한도 이게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장부터 이제 지금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21장부터 소개를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22장 5절까지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인 22장 1절부터 5절에서 그 나라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열망할 게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준비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외치면서 그 나라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하이라이트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여주실래요?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그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인류를 보아 이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인류의 그 역사를 보아도 모든 인류의 문화가 물 옆에서 바다나 이 강 옆에서 항상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근데 천국을 이제 보는데 이것이 이제 요한이 우리가 이제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최대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 그 언어 가운데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라서 이것보다 훨씬 더 하겠지만 그냥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강이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길 가운데로 완전히 흐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의 발원지 원천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이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이러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자신이 그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흐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물은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요새 건조해갖고 이제 그 많은 그 율동공원에 가도 물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뭐 건조하니까 흐르는 물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르는가? 생명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강물을 직접 공급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그림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림을 확실히 보리면 그 보좌에서부터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구나.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길 한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그 한가운데로 그 생명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12는 이제 완전수입니다. 12사도 12지파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곳에 생명나무가 쭉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매가 계속 나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누리면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그 다음에 죄의 흔적과 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꽉 막으시는 겁니다. 죄와 함께 죄의 영향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내쫓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죄악과 이 죄악의 그 결과인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거기에는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물이 있고 그 옆에는 이 나무가 있으면서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열매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사이드지만 천국에서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기쁩니다. 너무나 기뻐요. 아, 먹는구나. 몸이 있으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디 나가서 그냥 뭐 그냥 국수집이에요. 가서 이렇게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먹는 재미뿐이 없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다른 뭐 재미가 먹는 재미 그분이 누구인가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 시험 받을까 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시험 받을까 봐. 여러분 그 우리가 생명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비전 부흥에도 다민족과 함께 예배하며 축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렸는데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무 잎사귀들.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그 나라들 가운데 북한 땅을 비롯하여 모든 땅들이 이슬람 땅에도 이스마엘 자손들의 가운데서도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의 구원이 완성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강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5절을 보니까 빛 가운데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주님 자신이 빛이 되어서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우리를 감싸주시고 압도하시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곳인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이게 3절에 강조가 되는 말씀이죠. 다시 저주가 없더라. 이렇게 3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근데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의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이 세상에도 처음에는 죄의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죄가 침범함으로써 죄의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거기도 혹시 죄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주님의, 주님께, 이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 그 나라에서는 죄의 영향이 전혀 없고, 죄의 저주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애통하는 것,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저주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가리켜 보여주시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입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죄의 역량이 임한 이 세상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처음에 지나간 이 모든 이 죄의 역량이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한시라도 꿈틀거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 더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4절을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얼굴을 보는 듯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때는 뭐가 다를 것인가? 그가 나타나시면,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반사된 모형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면서 보게 되리라. 그때는 보게 되리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의 모습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이 강아지들을 키우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쩔 때는 이 강아지들이 완전히 자신이 오해를 해버립니다. 나도 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소파에 같이 앉고 집에서 키우면은요. 그렇죠? 옛날에는 밖에서 키웠는데 이제 집에서 키우니 막 침대도 올라가고. 저희도 이제 강아지 키울 때 애들이 막 침대에서 같이 자 가지고 막 우리 몰래 그럴 때가, 얘네들이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이 아니죠. 얘네들이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안다고 막 그냥 혼자 재롱 떨고 막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말을 하기에 좀 그래. 근데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를 아는 게 아니죠.
강아지들이 사람을 진정하려면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진정, 사람의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알지만, 구원받을 만큼 알지만 주님의 얼굴을 맞대며 얼굴을 보듯이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때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되면은 주님의 얼굴을 참 그 모습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된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역량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4절을 계속 보면은 그 이름도, 주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있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이분이 그 이마가 좀 커야 되는데 영성이 이마에 주님께서 그냥 인치신다. 물론 이제 이거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쓴 건데 주님께서 인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죄가 꿈틀거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때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주님의 빛이 압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꿈틀거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무슨 요소들이 있습니까? 요소들이 있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근데 그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인 저주가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 조금이라도 꿈틀거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같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그냥 얼굴을 맞대며 아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의 영향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히 존재하는 비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소위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자,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남아있죠.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만화에서 그런 천국 나와서 이렇게 하프 치면서 다들 누워있고 아우 노노노노 그런 천국이면 하나님 나라 그런 것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사역,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 통치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나라는 누군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라에는 주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통치, 섬기러 오시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통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근데 왕은 혼자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신부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장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21장으로 가면은 처음 두 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내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이제 계시를 보면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중심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이 그 중심 역할을,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중심 역할이 중심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랑을 위해 준비된, 단장된 신부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다시 말씀, 요한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로 불가능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최선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본 계시를 그러면서 이 그러면 신부가 누구인가 9절과 10절을 보세요.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탐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지역이 되며 중심 역할 압도하는 중심 역할은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부. 자 그러면 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지금 계시가 계속 보여지는 것인데 그 이 계시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읽은 22장 5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가? 분명히 여기서 3절에 그의 종들, 구원받은 그의 종들이다. 그를 그와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왕 노릇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알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 지금 처음 것은 지나갑니다. 지금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이 그 4차원의 세계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데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피조물을 누군가는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백성들이 그의 신부로서 같이 통치를 한다. 이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그 1장 마지막 부분에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막연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의미 없는 영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역과 주님과 통치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신학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엄청난 순교를 하신 분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옆에서 강도로 살다가 옆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여 천국을 낙원에 가 천국에 간 죄수든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건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다고 하죠. 상급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일까요? 그 트로피를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급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 뭐예요? 영광의 면류관은 주와 함께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다 달라요. 구원은 믿음으로 다 받지만 마지막 순간에 1분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위치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래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오시어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고, 청산할 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달란트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인이 멀리 갈 동안에 자기 종들에게 당신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갖고 충성되어 산 자와 게으르게 살았던 자를 주님께서 오셔서 청산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충성된 산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갑절의 은사를, 달란트를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게 사역하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통치하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섬기자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영광스럽지만 여러분 그 영어로 말하면 reality of heaven이 있지만 quality of heaven이 있습니다. 천국의 현실이 있지만 천국의 본질도 있어요. 천국의 현실은 믿는 자들이 모두 다 가는 곳이지만 천국의 본질은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어떻게 이 은사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갖고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우리 자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인턴십처럼 생각하면 돼요. 인턴십, 인턴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살아도 70, 80년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생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턴십이에요, 인턴십. 근데 인턴할 동안 주인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인턴 기간 동안엔 테스팅을 합니다. 얘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해낼 것인가? 과연 게으르지 않고 충성될 일인가? 종이가 이거 인턴십을 통해서 인턴십이 끝나면은 그때 영구한 자리에 배치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인턴십과 같아요. 인턴하는 겁니다, 지금. 언젠가 우리에게 영구한 잡이 주어질 거예요. 주어질 것이. 영구한. 이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 자리가 오늘 그 나라를 내가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원히 사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장.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함께 이 몸이 부활할 것을 그때 이제 썩어지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15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5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것과 저 58절 결론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그 주어지는 영구한 job description을 생각 못하면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내 몸이 부활되어서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살 수 있지만 너희는 이 영원한 job description을 위하여서 오늘 인턴십 과정을 밟는 것이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결과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그분의 이제 목회 철학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목회 철학은 내가 섬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나보다 천국에서 상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목회 철학이에요. I like it.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퀄리티를 갖고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강요할 때 절대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job description에 그들의 영원한 잡에 관련이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를 섬기라고 할 때 강력하게 확실하게 영원히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라고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공교회로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통해 구원하기 위해.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에베소 4장을 보아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맡겨서 주님의 잡을 드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여서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성령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서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세계적인 공교회가 이 각 로컬 처치, 각 개교회로 이제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그 각 개교회에서 성도의 공동체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며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실과 이제 몸이 다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영광에 참여하는 사실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영원히 살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삶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 다시는 저주, 죄의 결과인 저주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통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아멘으로 끝내죠. 그렇죠? 이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의를 넘어갖고 동의합니다를 넘어서 그러면 내가 이 믿는 이 사실을 충성히 붙잡고 충신되게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과 신앙 위에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이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고백할 텐데 오늘은 좀 더 또박또박 확실하게 조금 더 천천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능케 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어두운 영의 세계는 떨며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 신앙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기면서 이기는 자들로서 우뚝 서 언젠가 주의 나라에 가면은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강물을 마시며 거기서 세워진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다시는 죄의 결과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주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살면서 견고하여 견실하여 주님 위에서 믿음을 갖고 살면서 주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 감사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드리면서 마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지금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제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영원히 살게 될 때 더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와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